분노의 페달 아니야? 분노의 페달. 조세영 언니는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날씨에 비키니 입고 들어가는데 저 정신없는 우리 철봉.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또 하겠어. 너무 춥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난데? 다리가 여기 접혔습니다. 한복 의자 입기 분할 것 같아. 그러지. 저 아저씨 왜 친한 척 하지? 신분들은 약 요 정도 걷고 숨을 헐떡이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나오는 양분이 사실. 와, 이 베이에 그 동굴이 왔습니다. 이런 느낌. 여기 동굴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 규모도 크고 각 구역별로 챔버별로 덩치도 꽤 크고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런 것들. 하지만 제가 아침에 똥을 안 누고 왔어요. 똥이 말입니다. 우리 친구 우리 철봉이 멋있어. 동굴에서 혹시 뭐가 떨어질까봐 안전모를 쓰고 가고 있는 정말 진정한 안전제일. 곰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하룽베이 여기 아름답습니다. 똥마리입니다. 집중이 안 돼. 화장실 있나? 화장실?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제 눈에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똥이 마려워가지고. 지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기본 생리현상이 해결되고 난 후에야 아름다움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워. 근데 내가 3일을 굶었어. 이때는 그냥 지나가는 지가 아름답지. 닭이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욕구 그 세 가지 똥 누고 밥 먹고 그 두 개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자, 이제 타는가 봅니다. 200인가 봅니다. 이제 저 동굴을 보고 떠납니다. 차원이 달라요, 다른 애들하고. 잘 가라, 여공. 분노의 페달 아니야? 분노의 페달. 자, 충돌하시고. 출발. 반칙을 해도. 방해를 하면서 할 수 있지. 안 돼, 안 돼. 모래사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저기 수영하러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수영할 기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를 올라 또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 날씨에 비키니 입고 들어가는데 저 정신없는 우리 철봉아 나와 쟤 왜 들어갔어? 빠진거 아냐? 발 정도는 담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을 담굽니다. 붕붕 가는 물개 느낌. 우리 동생 투입됐습니다. 숫자와 무관하게 투입. 누구나가 참가해서 놀 수 있는 수영도 하고 이 추운 날씨에 수영도 하고 화기애애하게 서서히 해가지고 있습니다. 선셋은 배에서부터. 그치.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간다. 갈 때 됐다. 지금
이제 50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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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려니까. 저쪽은 일단 의자가 달라. 요런 거는 5만원대. 저쪽이 7만원대구나. 목분장. 자다가도 벌떡 요강을 박살낸다는 바로 그 목분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요강 박살 나겠습니다. 목분자 차와 그리고 달달한 사탕 수순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녹차에다가 설탕 탄 그 맛을 줍니다. 그리고 저기에 과자도 줍니다. 우리 아주머니 과자 무섭게 가져갑니다. 하노이 하롱베이 선셋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 일찍 아주 힘든 버스를 타고 하루를 하롱베이에서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버스만 빼고 선셋도 꽤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애매한 50대. 지금은 우리가 오후 4시쯤 됩니다. 4시. 해지는 황혼이 어쩌면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인지 모릅니다. 오후 4시, 5시 황혼이 지기 직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하롱베이 투어, 하롱베이 1일 투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아름답다는 느낌보다 징그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야 이거 약간 징그럽다 야. 여기 하노이에서 담배가 천국입니다. 술과 담배의 도시 하노이. 오케이 안 됐어.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 키 받았어. 어, 동생들 3명 올라오고 있고 새로운 경험이죠. 저도 이렇게 싼 호텔은 처음입니다. 야, 이 담배 천국이네. 어, 사람들이 별로 살지는 않는가 봅니다. 200여 나왔습니다. 우리 방에? 아, 약간 무서운. 누가 좀 보려고 했더니 막 짧게 대가리 쳐야 되는 말이야. 짧무리에는 순간 다 작살납니다.